자, 194번 봅니다. 다음 중 함수 y는 2 코사인 3x 마이너스 2분의 8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죠. 자, 상관함수 내용인데 어차피 이걸 가지고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걸 아냐 묻는 거죠. 첫 번째 주기부터 판단합시다. 이놈의 주기는요, 사인은 원래 2파이죠. 얘를 3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3분의 2파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자, 니은 최대값은 3이다. 자, 최대값, 맥시멈값은요 2 더하기 1이죠. 제일 앞에 있는 2 더하기 1. 당연히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 얘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 4번 0,1을 지난답니다. 0,1은 x 0집으로 하면 되죠. 자, 0집으로 할게요. f0은 0집으로 하면 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됩니다. 맞죠?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체가 0이죠. 이해됩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이니까 0 곱하기 2 받자 0이고 1 나와요. 1 나오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네요. 다음 5번이겠네요. 자, 5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5번 그래프는 y는 2 코사인 3x의 그래프를 자 y는 2 코사인 3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그럼 x 대신에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y축을 1만큼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얘랑 얘랑 같냐라고 묻는 거죠. 실제 풀어보면 2 코사인 3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문제랑은 달라.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죠. 됐습니까? 195번 함수 중 주기가 가장 긴 거 물었습니다. 주기 구합시다. 자, 요거 2니까 2파이를 2로 나누면 되죠. 파이입니다. 2분의 2파이입니다. 바로 할게요. 얘는 3분의 1분의 2파이니까 6파이 나오죠. 자, 주기 구하는 걸 할 수 있죠. 코사인도 1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나옵니다. 자, 얘는 4분의 1의 2파이니까 4분의 1분의 2파이니까 8파이 나오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돼요. 맞죠? 가장 긴 놈은 4번이겠죠. 196번 사인 3x의 주기는 p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이거 뭐 알죠? 사인 3x의 주기 p는요 2파이를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파이 나오죠. 자, 일단 주기가 3분의 2파이입니다. 이때 y는 사인 3분의 2파이 x의 그래프가 이놈이랍니다. 자, 이게 0이고 이게 a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서부터 요까지 이걸 보고 우리는 주기라 부르잖아. 맞죠? 자, 그러면 a에서 0 뺀 거니까 이게 주기고 주기가 a 나온다. 자, 판단합시다. 주기 어떻게 보여요? 2파이 자, 3분의 2파이를 뭐로? 2파이로 남은 거죠. 맞죠? 이거 1분의 2파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3 나와요. 따라서 아, 주기는 3이다. 그리고 요 점이 좌표로 구하했기 때문에 A점의 좌표는 3,0 이렇게 나오겠죠. 자, 197번 봅시다. 함수 fx는 a sin bx 더하기 2분의 8 더하기 c라고 나왔어요.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이 언급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절대값 a 더하기 c인데 자, a가 양수라고 나와서 최대값은요 a 더하기 c고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c입니다. 자, 이때 이 최대값이 4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뭐 하자, 연립하면 바로 나오죠. 이 c는 2니까 c가 1 나와요. 자, 그러면 a는 3 나오고 c는 1 나와요. 자, 연립방 있어서 a와 3 c는 1 찾았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자, 주기는요 사인의 주기는 2파이를 뭐로 나눴다? b로 나눴는데 이게 파이 나온대요. 아, 이 말로 b값이 2라는 것도 내가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fx라는 놈은 자, a가 3이었으니까 3에 사인 2x 더하기 2분의 8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abc 값을 구했기 때문에 됐어요. 자, 이때 뭐하라? 4분의 8 집어넣으래요. f4분의 파이는요 3 곱하기 사인 자, 요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되죠.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 파이 됩니다. 맞죠? 자, 사인 파이는 0이기 때문에 답은 1 나오겠죠. 됐어요? 4번입니다.
198 넘어봅시다. y는 a 코사인 3분의 파이의 2x 마이너스 1 더하기 b라고 되어있어요. 일단 얘도 잠깐 놔두면 a가 양수랍니다. 최대값부터 봅시다. 쌤, 요 놈의 최대값은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a를 적었어요. a 더하기 b. 요게 1 나오고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게 마이너스 3 나와요. 자, 이거 두 개 연립하면 2b는 마이너스 2 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자동 2가 돼야 되겠죠. 자, 일단 a와 b 값 알았어. 그럼 식 다시 만들어 볼게요. y는 a가 2였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에 2x 마이너스 1 더하기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요렇게 나왔고, 문제에서 a, b, c 값을 구하래요. c는 뭐죠? 아, c 여기 있네요. c 요점 잡혀죠. 자, 그러면 1에서 주기만큼 더하면 되죠. 맞죠? 1에서 주기만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이놈의 주기를 구하자. 얘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는 지금 x의 계수가 3분의 2파이죠. 그래서 3분의 2파이를 2파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약분하면 3 넣으면. 자, 그래서 주기가 3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4가 됩니다. 그래서 C는 4가 됩니다. 문제에서 A랑 B랑 C랑 다 더하래. 답은 5입니다. 199번. 오른쪽 그래프는 상가감수인데, 상가감수 식 찾아낼 말이죠. 자, 근데 요런 그래프는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에요. 맞죠? 자, 근데 이게 평행 이동이 없죠, 전부 다. 평행 이동이 없기 때문에요. 자, 위아래 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이놈의 그래프는 우리가 봤을 때 사인으로 보시는 게 맞죠. 맞지? 이거 들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일단 사인일 거다라는 이제 추측은 해놓고, 식 정리합니다. 최대값은요, 1이에요. 최대값 어떻게 보여? 최대값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a 더하기, 뭐, c, 이렇게 할까요? 얘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c.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두 개 연립하면, 내가 말한 a, c는 이거죠. y는 a sin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2네요. 맞죠? 그리고 주기 봐야 되죠, 주기. 자, 요 놈의 주기는요,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하면, 자, 여기에서 시작하면 요 점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맞지? 자, 요때 x의 값이 얼마예요? 3분의 2파이죠. 이거 0이죠. 따라서 주기는 3분의 2파이 나와야 돼. 맞니? 그럼 주기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 2파이를 뭐로 나눈다? b로 나눈다? 이건데, 그럼 b 값이 3인 것도 알아냈죠. 그래서 요 식 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sin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답은 2번이겠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200번. 오른쪽 그림은 y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자, x축의 평이하고 cd의 길이가 2랍니다. 자, 일단 우리 알고 있겠지만 코사인 자체는 요구함수예요. 그러니까 짝함수죠. 양쪽에 다의 대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2라는 말은, 요 길이가 2라는 말은 여기서 요 하나의 좌표가 1로 나오겠죠. 그래서 c점의 좌표는 1콤마로 시작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 c점의 좌표는 1콤마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실제 높이는 2분의 루트 2예요. 이제 윗변 알고, 윗변만 알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우함수 또는 짝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요점의 좌표만 알면 돼요. 자, 요점의 좌표는요, y가 0되는 겁니다. 코사인이 0되려고 그러면 뭐 있어요? 2분의 파이죠. 일반적인 2분의 파이가 나오려고 하면 x가 2가 나와야 되죠. 2분의 파이 나왔을 때 코사인 90이 0이니까요 x에 20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요 놈이 2이기 때문에 요것도 2다. 자, 사전에 꺼내들고 합니다. 윗변이 2고 아랫변이 4죠. 곱하기 높이가 2분의 루트 2고 2분의 1을 또 곱하면 사다리 꼴에 들려 나오고, 요거 정리하면 분모는 4고 분자는 6루트 2 해서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201번. Y는 탄젠트 X와 Y는 탄젠트 X 플러스 1D. Y는 Y 추가고 X는 4분의 파이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때 요 놈이 넓이 구하라 이 말이죠. 자,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은 원래 그래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래프 구하면 탄젠트는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요거 전분선 나오죠. 요렇게. 자, 여기 전분선이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전분선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y는 탄젠트 x예요. 근데 이놈을 1만큼 들어 올렸어요. 1만큼 들어 올렸으면 쌤이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1만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맞죠? 이쪽도 마찬가지 들어 올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런 식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X는 4분의 파이랍니다. X는 4분의 파이면, 한 이 정도 되겠다, 맞지? 아, 미안. X는 4분의 파이면, 요렇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에요. 요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곡선에 관한 넓이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간다? 아, 그래프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같을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라서 보면 요렇게 생긴 요 뾰족하게 생겨버린 요 곡선과 이루어져 있는 요 부분을 요렇게 이동시켜도 넓이는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 요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아까 요 x 좌표는 구했죠? 얼마? 4분의 파이라. 그리고 자, x가 4분의 파이에서 만나게 되는 요 점, 탄젠트가 45도에서는 1로 나오죠. 그래서 y 좌표는 1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파이 곱하기 1, 나랑 곱하기 0로 해서 답은 4분의 파이가 돼. 간단한 문제입니다. 202번 봅시다. 상수 ABC에 대하여 FX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 조건 한번 볼게요. 자, 가 조건 보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6이래요. 자, 최대값부터 구합시다. 그럼 최대값은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에 해봤자 A죠. A 더하기 C.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C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최대값하고 최소값 더하면 이 C가 나오고 요 놈이 6이랍니다. 일단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C의 값은 3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fx다. 내가 개념 설명할 때도 얘기했죠. 이렇게 나오면 주기함수라는 거고 요때 요 놈이 주기가 됩니다. 따라서 아, 나 조건은 주기를 알려준 거죠. 이놈의 주기는 2분의 파이입니다. 근데 원래 코사인은 2파이를 b로 나누는 게 주기잖아. 맞지? b값은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생이죠. 이해됩니까? 됐죠? 자, b값은 4가 됩니다. 그다음 그럼 요 놈이 4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다음은요.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거죠. 자, fx는 a 곱하기 코사인 4x 플러스 3인데 f12분의 파이는 a 곱하기 3분의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3이 되고 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2분의 1 더하기 3이 되고 요 놈이 얼마 된다? 4가 된다. 결론 2분의 1a가 1이 돼야 되고 a는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게 2라고까지 나오네요. 2 더하기 4 더하기 3 하나 했습니까? 문제에서 다 더하는 거니까 답은 9가 되겠죠. 203번 봅시다. 상수 abc에 대하여 fx는 a 절대값 sin bx 더하기 C라고 되어있죠. 자, 보세요. fx 자체가 절대값이 나와있어. 근데 sin에 대한 절대값이잖아. 그러면
그래프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게 그래프로 정리하면 사인의 절대값은 원래 사인 x의 절대값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딱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죠? 그럼 주기도 바뀝니다. 주기가 파이 형태가 되고 주기도 바뀌고요. 지금 최대와 최소도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fx는 자 문제 한번 적어놓고 갈게요. sin px의 c죠.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거는 절대값 a랑 c랑 더하는 거는 맞아요. 맞죠? 절대값 a와 c를 더하는 건 맞습니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요거 두 개 다 하면 되고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잘 봐. 아까 우리 그래프의 자체가 0이 최소값이거든. 맞죠? 절대값 그래프는 내려가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낮아봤자 0이야. 근데 그놈을 c만큼 평행이동 위아래로 평행이동했다는 말은 최소값은 0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얘는 c고 얘는 a 더하기 c입니다. 맞죠? 문제에서 가에서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두 개의 차라고 했어요. a가 양수일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조건으로 두 개 빼면 뭐가 남아요? 차이는 c가, 자, a가 남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가 3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게 a가 3이고요. 코사인 4x의 주기가 맞대요. 자, 요 놈의 주기 한번 해볼까요? 요 놈의 주기는 코사인이니까 2파이죠. 이걸 지금 4로 나눈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사인의 절대값은 2파이를 b로 나누는 게 아니고 파이를 b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주기는요. 파이를 b로 나누는 건데 요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2분의 파이가 맞기 때문에 b의 값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값으로는 b가 2다. 그리고 다 그래프의 y절편은 5이래요. 자, 그래프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그럼 fx는 a 값은 3이에요. 절대값 sin 2x에 더하기 c인데 요 놈의 y절편이 5다. 그러면 x에 0 집어넣으면 5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f0은 0 집어넣으면 sin 0이죠. sin 0은 0입니다. 그리고 3 곱해봤자 0이고 그냥 c가 나오고 문제에서 5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c값은 5가 돼. 뭐 조금 거창하게 절대값 나와서 헤맨다 느낌이 있겠지만 절대값 나왔을 때는 바뀌는 거거든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또는 그 주기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바뀔 수도 있지만 최대와 최소 개념을 제대로 잡아놓고 주기도 파이 2파이가 아니고 파이라는 거 그것만 좀 더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일단은 A가 3이고 B가 2고 C가 5니까 이거 다 더하면 10이겠죠. 그래서 답은 210, 저 10입니다. 10.